Hola, hello, what's up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Just React입니다. 저희가 또 얼마 전에 G-Dragon의 Power라는 곡을 리액션했었는데 그 그치. 곡의 댓글과 또 저의 DM에 많은 분들이 너무 또 이 노래를 추천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저의 월드 최애 가수입니다. 네, 위켄드의 곡인데 심지어 피처링이 아니따예요. 제가 또 아니따도 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노래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. 오늘 제가 리액션할 곡은 송파울루입니다. 송파울루. 사실 저는 아니따의 곡에 위켄드가 피처링한 건 줄 알았는데 위켄드의 곡에 아니따가 피처링을 한 거더라고요. 아니따가 과연 위켄드와 어떤 곡을 불렀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어떤 장르일지 전혀 아무 정보가 없어요 지금. 그래서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켄드 featuring 아니따 송파울루. Let's go. 아 뭐야? 임신했네? 어? 브라질리안 브라질리안 펑크가 나오네? 위켄드인데? 어 브라질리안 펑크를 위켄드가? 오 근데 저거 뭐야? 배가 저렇게 부르나? 어? 야. 어, 위켄드 스타일이다. 오. 오. 어, 뭐야? 뮤비가 조금 기괴해. 아, 포인트가 있는 리스트네. 오! 오, 위켄드의 신스팝과 브라질리안 펑크가 뭔가 좀 콜라보레이트 된 느낌이네요. 어, 근데. 아, 이런 타입의 비트에도 이런 섹시한 보컬이 나올 수 있구나. 어. A little creepy. 어? 오! 근데 이 뮤직비디오가 의미하는 게 뭘까? 오. 오. 네, 아 음악 정말 잘 들었고요. 제가 뭘 본 건지 잘 모르겠네요. 일단 이 영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. 조금 기괴한 느낌이 좀 들었고 제가 얼마 전에 아니따 인스타그램에서 아기 초음파 사진을 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아니따가 임신을 한 줄 알았었습니다.
근데 이 음악을 위한 복선이었을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고 글쎄요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음악은 정말 좋았어요. 일단 브라질리안 펑크 특유의 그런 리듬에 위켄드의 보컬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고요. 위켄드가 예전에 Most of Flame이라는 곡을 했었잖아요. 그 노래가 괜히 좀 생각나는 이펙트가 비슷했나? 어쨌든 뭔가 괜히 그 노래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. 네, 뭐 아니따의 보컬 또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씩 나왔지만 이 노래에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또 감초 역할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. 네. 네, 어쨌든 또 위켄드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또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. 이 곡이 아마 피지컬 앨범을 위한 성공개곡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? 예. 위켄드가 어떤 앨범을 들고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 그런 성공개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저희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말했었지만 이렇게 금방 돌아왔네요. 네, 뭐 또 조회수 잘 나오면 또 금방 올게요. 네,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.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. 네, 어쨌든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안녕! 이걸 좀 귀엽게 봐.